있습니다. 무지개가 활짝 모처럼 내린 단비와 함께 평소 보기 힘든 무지개가 떴네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네요. 5915님입니다. 비가 내려도 락스피릿 축제 즐겼답니다 하셨는데요. 와, 부산 록페스티벌 모습인 것 같은데요. 비가 와도 또 비가 온 대로 더 좋았을 것 같네요. 2956님입니다. 가을 하늘 선선해진 날씨에 긴 팔을 꺼내 입네요. 가을이 오려나 봐요 하고 예쁜 가을 하늘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2956님입니다. 오늘의 저녁 쌀쌀해진 날씨에 따뜻한 국밥으로 배 든든히 채웠다고 사진 보내주셨네요. 9133님입니다. 보글보글 따뜻하고 맛있는 전골 먹으면서 힘들었던 하루 재충전했답니다 하고 맛있는 사진 보내주셨네요. 9133님입니다. 분위기 좋기로 유명한 맥주집 찾아서 수다 떨며 놀았어요 하셨는데요. 아, 역시 치맥은 환상의 궁합이죠? 동구입니다. 여성 친화도시 조성 위한 서포터즈 워크숍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동구 여성 친화도시 서포터즈는 올 7월부터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 여성 친화적 지역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구입니다. 푸른 바다 가꾸기 사업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사단법인 해병대 전후에 부산연합회 중구지회가 남항 자갈치 시장 앞 일대 바다에서 푸른 바다 가꾸기 사업을 실시했다고 하네요. 중구입니다. 부산항의 멋진 야경을 배경으로 달빛 작은 음악회에 열렸다고 하는데요. 부산항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게 대중적인 곡으로 클래식과 국악 등 감성적인 공연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금정구입니다. 아동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보여지는 어린이 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부산시 최초로 아동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보여지는 금정구 어린이 청소년의회 본회의가 개최됐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행복 나눔 밥상에서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을 모시고 맛있는 식사 대접했다고 하네요. 영도구입니다. 어린이집 원화 대상으로 안전 예방 탈인형극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영도구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제5회 장애인 비장애인 어울림 걷기 대회가 10월 8일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영도구 장애인 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제5회 장애인 비장애인 어울림 걷기 대회가 오는 10월 8일 토요일 국립해양박물관 뒤편 광장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부산진 소방서입니다.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학부모 및 학생 대상으로 소방 안전교육 했어요 하셨는데요. 특히 이날 교육은요, 부전 119 안전센터 남성 의용소방대 김일태 대장이 평소 배워온 소소심 교육을 5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눈길을 끌었다고 하네요. 동의대학교입니다. 동부가 관광학회 국제대학생 발표대회 대상 장려상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동의대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 2학년 박영인, 허은화, 김다인 학생이 2016 동부가 관광학회 국제대학생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고신대학교입니다. 사직 동교회 및 교단 선교사와 간담회 가지며 학교 둘러봤다고 하네요. 고신대학교입니다. 태권도 선교학과 한국대학 태권도연맹회장기 시범단 경영부문
종합 2위 했다고 하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고신대학교입니다. 몰도바 자유국제대학교와 교류협정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두 학교는 학생 교류, 정보 및 학술 교류, 학술 및 전문 전월 등을 중심으로 상호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립 부산국악원입니다. 판소리 명창 김정희의 일로 이름 9월 6일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부산에서 태어난 판소리 명창 김정희, 소리를 향한 열정, 김정희의 일로 이름이 9월 6일 화요일 오후 7시 반부터 예지당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청년창조발전소입니다. 중간 발표회 열어서 서병수 부산시장님과 시간 보냈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연장, 북카페, 전시장 등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생산, 소비, 연계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219님입니다. 무지개가 활짝 모처럼 내린 단비와 함께 평소 보기 힘든 무지개가 떴네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네요. 5915님입니다. 비가 내려도 락스피릿 축제 즐겼답니다 하셨는데요. 와, 부산 록 페스티벌 모습인 것 같은데요. 비가 와도 또 비가 온 대로 더 좋았을 것 같네요. 2956님입니다. 가을 하늘 선선해진 날씨에 긴 팔을 꺼내 입네요. 가을이 오려나 봐요 하고 예쁜 가을 하늘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2956님입니다. 오늘의 저녁 쌀쌀해진 날씨에 따뜻한 국밥으로 배 든든히 채웠다고 사진 보내주셨네요. 9133님입니다. 보글보글 따뜻하고 맛있는 전골 먹으면서 힘들었던 하루 재충전했답니다 하고 맛있는 사진 보내주셨네요. 9133님입니다. 분위기 좋기로 유명한 맥주집 찾아서 수다 떨며 놀았어요 하셨는데요. 아, 역시 치맥은 환상의 궁합이죠? 동구입니다. 여성 친화도시 조성 위한 서포터즈 워크숍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동구 여성 친화도시 서포터즈는 올 7월부터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 여성 친화적 지역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구입니다. 푸른바다 가꾸기 사업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사단법인 해병대 전후회 부산연합회 중구지회가 남항 자갈치 시장 앞 일대 바다에서 푸른바다 가꾸기 사업을 실시했다고 하네요. 중구입니다. 부산항의 멋진 야경을 배경으로 달빛 작은 음악회에 열렸다고 하는데요. 부산항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게 대중적인 곡으로 클래식과 국악 등 감성적인 공연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금정구입니다. 아동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보여지는 어린이 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부산시 최초로 아동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보여지는 금정구 어린이 청소년의회 본회의가 개최됐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행복 나눔 밥상에서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을 모시고 맛있는 식사 대접했다고 하네요. 영도구입니다. 어린이집 원화 대상으로 안전예방 탈인형극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영도구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제5회 장애인, 비장애인 어울림 걷기 대회가 10월 8일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영도구 장애인 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제5회 장애인, 비장애인 어울림 걷기 대회가
오는 10월 8일 토요일 국립해양박물관 뒤편 광장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부산진소방서입니다.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학부모 및 학생 대상으로 소방 안전교육했어요 하셨는데요. 특히 이날 교육은요, 부전 119 안전센터 남성 의용소방대 김일태 대장이 평소 배워온 소소심 교육을 5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눈길을 끌었다고 하네요. 동의대학교입니다. 동북아 관광학회 국제대학생 발표대회 대상 장려상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동의대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 2학년 박영인, 허은화, 김다인 학생이 2016 동북아 관광학회 국제대학생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고신대학교입니다. 사직 동교회 및 교단 선교사와 간담회 가지며 학교 둘러봤다고 하네요. 고신대학교입니다. 태권도 선교학과 한국대학 태권도연맹 회장기 시범단 경영 부문 종합 2위 했다고 하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고신대학교입니다. 몰도바 자유국제대학교와 교류협정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두 학교는 학생 교류, 정보 및 학술 교류, 학술 및 전문 전월 등을 중심으로 상호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